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이 처음 사용한 대한민국 용어 무심코 넘길 일 아니다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에서 이틀 연속으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여정은 미 공군의 대북 정찰 활동은 북미 간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군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대남 비난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을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예 대한민국의 특수한 괄호 표시를 써서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북한의 최고 수준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사용한 것은 그동안 같은 민족끼리의 특수관계로 간주해왔던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적대국 관계로 대체하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사망 20주기 금강산 추도식을 거부할 때도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아니라 외무성을 내세웠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1991년 채택한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나섰다는 것은 현재의 분단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떠한 통일 논의도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씨 왕조의 영속화 뜻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대남 공세를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남측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내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민족에 기반한 대남 노선을 수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엔 대남 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은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을 쏘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핵, 미사일 문제 등에서 남북 차원의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처럼 증거를 찾기 어려운 도발을 하거나 새로운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북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